안녕하십니까. 영화배 씬 116회 시작하겠습니다. 길혜경 시청자님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분 보면서 프로야구 초창기에 백인천 감독님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이분은요, 감독을 하시다가 가끔씩 나와서 또뭐 타자도 하시고, 뭐 사흘 때에 타율도 올리고, 본인이 북치고 장구치고, 이분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지점장님이시지만 계속 동행을 하면서 FC분들과 함께 직접 영업에 나가서 백발백중 크루징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자, 정말 그게 이런 분이 많습니까? 그 지점장님이 이렇게 동행해갖고 이렇게 같이. 쉽지 않죠. 예. 왜냐하면 지점장 입장에서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네. 계약 나오면 본전인데 안 예. 나오면 망신이니까 되게 거절해요. 진짜예요. 저도 예전에 에이전트 때 네. 저희 지점장한테 요청을 했더니 네. 핑계 대더라고. 그래서 제가 협박했어요 그때. 이거 안 가면 나 그냥 때려칠 거라고.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또 30대 초반이었는데 이 예. 고객이 나이가 50 후반인데 네. 20년 차이가 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상담이. 근데 이제 물론 가서 죽어라 하면 들어는 주겠지만 그 계약 사이즈가 작으니까 마음에 안 차니까. 근데 우리 지점장님이 이제 연배가 있었고 그분도 에이전트 때 되게 잘했던 분이니까 이분을 모셔가면 될것 같았거든요. 근데 모셔가서 결국 그 당시에 월납범 300짜리가 터졌어요. 2005년도였는데 그러니까 그걸 안 모셔갔으면 300은 커녕 20도 얼었었지. 근데 그때 어쨌든 내가 딱 하니까 도망가시더라고. 회사 핑계가 어쩌고저쩌고 그러시더니 뭐 그래갖고 안 가면 나 회사 때려칠 거다. 네, 하여튼. 근데 일반적인 어쨌든 필드에서는 이 영업이라는 게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아무리 제 아무리 영업을 잘했다 하더라도 3, 4개월만 빠져나가면요. 최하사 승복 다 까먹고 다 모르게 돼 있어.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리 예전에 잘했던 분이라 하더라도 지점장 뭐 매니저 한 6, 7개월 하고 그러면 현장과 감이 확 멀어져요, 이게. 네. 근데 지 우리 지점장님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동행을 계속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듬이 살아 있으시지. 그게 아침 8시에 늘 하는 상품 교육도 아마 또 영향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8시에 할수 있는 게그 예. 전날 동행을 갔다 온것 때문에 사원들한테 또 가르쳐 주는 거죠. 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그렇지. 가르쳐 주는 복기를 거죠. 하는구나, 바둑판 두듯이. 내가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했고. 고객의 반응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8시에 항상 그게 가능한 거고, 솔직히는 어떻게 보면 사원들을 조금 못 믿는다 해야 되나? 제가 안 나가면 조금 제가 그 노심초사예요. 잘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을까? 그리고 솔직히는 저희 일이 다른 거랑 달라서 한번 잘못 설계해 버리면 그걸 20년이 아니고 평생을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설계하고 이렇게 하기로 해도 솔직히는 그 사람에 대한 보장 분석뿐만 아니라 진짜 간파를 제대로 했을까가 조금 의문인 거예요. 네. 근데 솔직히 저는 그냥 사람 얼굴만 보고 얘기만 들어도 진짜 그 경제라든지 이게 다 그냥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원들이 다 디테일하게 정보 파악을 했다 하더라도 빠진 부분 혹시 있지 않나? 제대로 된 컨설팅인가? 이런 게 조금 뭐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늘 쫓아나가죠. 그리고 또 신입사원 같은 경우 조금 두려워하는 부분을 영업 별거 아니다라는 자신감도. 예, 그래서 특히 좀 모나게 하는 고객. 예, 부정적인 고객, 이런 고객을 도의려 얘기해라. 가서 멋지게 보여주면 사원들이 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말고 죄송합니다. 신한생명이 작은 회사이잖아요. 이런 대기업 보험회사는 크게 또 서류 업무가 많고 지점장들이 회의가 많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저희 회사는 안 그렇습니다. 지점장님 제끼고 그러시는 거 좋은 아니시고 다시 한다고 진짜. 회사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렇게 수시로 회의가 많고 본부 회의 뭐 이렇게 아니요. 회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대단한 자신감인 게이 영업의 필드에 대한 감이 있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 고객들한테 소개시켜달라고 할때 죽어도 보험 안 된다는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죽어도. 그런데 진짜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근데 가가지고 술을 그거를 먹이잖아. 깨고 계약을 받아요. 술을 술안 먹이는데. 먹고. 한 5분만, 아뭐 강 대표님 소개로 아 오세요. 근데 5분만 차나 한잔하고 가시죠. 그래서 5분 얘기를 한 사람과 한 1시간 얘기하면서 결국 거기서 보장성 연금 다 받고 나오면 이제 기가 쫙 올라가죠. 근데 그런 거는 자신감이에요. 잘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사례를. 뭐 최근 사례도 좋고요. 가장 드라마틱한 사례도 좋고요. 그리고 솔직히는 요번에 이제 네. 저희 지점의 사례가 예. 제일 큰 사례가 하나 있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제가 그렇게 계약을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급부 발생이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계약을 들으신 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 다 행운이다. 보험금 지급이 별로 없다. 지급이 이거죠. 별로 없어요. 안 다치고 안 다치고 같이 뭐 차가 전복이 돼도 저한테 계약을 하신 분은 살아나요. 저하고 비슷해요. 진짜 회사에서 부적이야, 참 부적.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부적이다. 부적이다. 그래서 네. 고객들이 맞아요. 진짜 굴르면서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살아난 다음에 기래경 말이 맞네. 진짜 기래경한테 계약했더니 나는 살았네. 이렇게 그랬는데 이번에도. 우리 저희 신입사원이 교수가 한번 또 들어오셨어요. 네. 교수님이 두 분이나 전향을 해서 저희 FC로 오셨는데 친구가 교수를 하다가 이 일을 선택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세무사 하는 친구가. 네. 미친 거 아니니? 그래서 근데 그 세무사도 또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미친 거 아니니? 친구도. 근데 보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세무 일을 하다 보니까 막 다른 재테크를 하고 보험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 중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계약부터 하고 해라.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또 등록이 되면 3개월 동안 자기 계약을 못 넣어요. 근데 보험이 하나도 없다니까 저는 당장 지금부터 놓고 시작을 하자. 그래서 교육받는 중에 자기 계약을 했어요. 근데 진심을 품은 종신보험이라고 저희 회사의 제일 좋은 상품인데 새로 나온 상품을 가입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세무사를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호사를 누린 거죠. 자기가 이제 해줬던 그 마사지 샵에 가서 네. 마사지를 받는데 세무사님 혹시 변비가 심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 변비 없는데요. 아이 뭐가 잡히는데. 아니 뭐가요? 제가 아는 산부인과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소개시켜 줬는데 물혹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혹을 제거하는데 물혹이 너무 크니까 나이가 있으시니까 자궁을 제거하죠. 그리고 드러냈는데 육종암 그거는 6개월이 넘으면 살 수가 없더라고요. 6종암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0.3mm 예.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0.3mm 네. 물혹 안에? 네. 아주 요만하게. 근데 그게 92일 만에. 야. 그래서 그냥 물혹 제거를 하고 그거는 암이다 이런 거는 나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물혹 제거한 다음에 나중에 조직 검사가 조직 나오는데 네. 그냥 수술하고 그 사람은 출근 멀쩡히 했어요. 네. 3박 4일 이제 네.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근데 지점장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막 계속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회의 중 그랬더니 막 그래서 전화를 받으래. 그래갖고 왜 그랬더니 지점장님 저 암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올래 그러더니 뭐야 지점장들이 0.3이니까 원래지. 네. 항암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래서 무려 100만 원짜리 네 번 내고 2억 3,400을 다 가셨어요. 그 상품이 그런 상품이에요. 내기로 한 돈, 낼 돈, 전체 돈을 주고 나중에 또 3억에 되는 난면에다가 난면 당하고 생활비를 또 줘요. 3억 넘게는. 그게 남아있어요. 3억이 또 남아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FC를 권유받아서 육종암은 어쨌든 발견했기 때문에 목숨도 구한 거고 네. 네. 그다음에 그 큰 돈도 타간 거고 그런 거네요. 왜냐면 FC를 권유받아서 좀 시간의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네. 마사지를 받으러 가서 그렇죠. 그 마사지사 분이 정말 생명의 은인이네. 네. 그분이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회사로서는 너무 큰 손실이지만 그러네 회사는 그래서 회사 상품이 바뀌었어요. 네? 갑자기 바뀌어서 그렇게 나가니까 네, 가입 즉시 네, 100%였는데 2년 이후에 100%로 그래도 너무 큰 거죠. 네. 그분 때문에 바뀌었구나. 그래서 재사원 중에 그렇게 근데 이제는 너무 많이 급부가 발생되는 네. 걸 그래서 막 딴 분들은 누가 죽었어요. 제가 몇 년 만에 뭐 예, 이렇게 됐는데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서 언제가 보람 있으셨어요. 어떤 뭐 저는 아무도 급부가 발생이 안 됐는데 25년이면은 사망하신 사례가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저는 진짜요? 아 이유가 네. 있어요. 너무 건강해요. 세계 가입시켜서 그래요. 네. 네. 아 그래서 그래요. 저는 세계 가입하면 네. 잘 안 그러신가 봐요. 진짜 네. 이게. 그리고 솔직히 해약하면 그러잖아요. 네, 꼭 그런 분이 해약하면 저한테 가입하신 분들은 해약을 절대 안 해요. 이율 너무 좋을 때 하셨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빚을 얻으시는지 해약을 안 하세요. 아 이게 왜 너무 좋은 이유리라. 원래 왜 그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가 만약에 불날 것 같아 갖고 여기다가
소화기 막 이따만으로 갔다 오면 절대 불 안 나잖아요. 네, 조심하죠. 아이씨, 그만큼 불 나면 그냥 망하면 그만. 그런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고 사망보험 세게 해놓으면 안 죽어. 그러니까. 아, 그만큼 대비를 많이 하고 당연하죠. 늘 걱정하고 관리하는 어떤 분이니까. 사람이 일찍 죽느냐? 네. 아, 뒤지면 그만이지 뭐지. 대사 보험 같은 거 필요. 그럼 걸려 진짜. 아, 정말이니까 암몸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막 여기 막 암 걸릴 것 같다고 확 많이 하신 분들 평상시에 조심을 하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안 걸려요. 근데 아예 걸리면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럼 걸려 진짜로. 그래서 매년 20여 명이 암에 걸리는데 14만 명, 15만 명이 암 보험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치로. 그래서 네.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셔서 걱정이 없으신 거예요? 아, 그럼요. 아, 주영장님이 그거보다 구충제만 오면 돼요. 그분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충제 좀 드시면 돼요. 하여튼.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좀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너무 아까도 이제 쉬는 시간에 좀 흑역사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뭐 고난도 얘기해 드렸더니 진심으로 힘든 일 별로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급부가 그러니까 급부라는 게 보험금 지급권인데 예. 보험금 지급권이 발생 안 하면 진짜 너무 편하시겠다. 저는 하루에 한 다섯 건씩은 들어와요 거의. 왜냐면 손해보험 오래 하셨어요. 교차까지 하다 보니까 실손과 연관해서 청구 들어오는 거 어저께도 제 고객 와이프 고객이죠. 그 치과 의사 와이프인데 하여튼 암 그 청구 수가 이만큼이요 이만큼. 아니 작년에도 치매 보험 한 달에 100건씩 판매하고 그랬으니 건수로 5주기나 많이 해서 그러니 당연히 많지. 치매 보험은 아직 한 건도 지금 아니니까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최 회장님 건수형을 오래 하셨고 피보험자 수가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확률적으로. 아니 건수형 많이 못 해요. 예. 그 지난 3월 100건은 거의 뭐 2년치 계약 건수인데 뭐 1년에 네. 그렇게. 그러면 그 딱 갔을 때 처음에 이제 동행했을 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마디라든가 뭐 이렇게 기선제압이 뭐 이런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에 뭐. 근데 그거는 예. 저희 사원들이요. 예. 저에 대해서 미리 다 얘기를 해놓더라고요. 아 이분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아, 우리 지점장님 모시기 힘든 사람인데 오늘 모시고 온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면 이제 검색창에 나오는 부분들을 네. 미리 이제 얘기를 해놓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에 대한 부분들 뭐 본인들이 느꼈던 부분들을 일단 얘기해놓고 제가 실은 다른 분보다도 제 재테크를 보험으로 많이 해서 좀 성공한 부분 들이 이제 뭐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본인 얘기도 해주고 예,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고 한번 상담 받아봐라. 흔치 않다. 그리고 이제 사원들마다 TO가 있어요. 많진 않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제 뭐 서로들 같이 가려고 하니까 네. TO가 있으니까 나 이번 달에 내가 쓸 수 있는 TO 오늘 하루를 너한테 쓰겠다. 이렇게 예. 하고 가시다 보니까 신중하게 또 타겟을 잡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좋은 분들 또 타겟을 잡으시는 경향도 그래도 있고 그래도 좀 사이즈가 있는 자산가나 전문가 시장들 주로 가시겠네요. 뭐 아니 그렇기도 하고요. 5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몇백... 근데 사원들마다 또 사이즈가 다르고 스케일이 다른데 솔직히는 그래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땐 2, 30. 근데 제가 딱 감이 오잖아요. 아니야. 그럴 때 제가 그래. 거기 가자. 가서 100이 100도 뽑아오고. 근데 그러니까 사원들이 생각하는 거랑 되게 다르고 가면 그 고객도 그래요. 실은 눈치를 보면서 요번에 적금이 끝났고 내가 삐자금이 얼마 있고 이러면 막 너무 황당해하는 거죠. 나한테는 그런 말 안 했잖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굳이 본인들의 실력 때문에 고객들 지갑이 다치는 거고 예, 고객은 빚져 있는 거다. 늘 가면 빚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어렵다 그러고 예. 본인들의 실력을 키우고 제대로 된 PT를 하면 네. 고객들은 진실되게 얘기한다. 그리고 솔직히는 지금 명확한 투자처가 있다면 어디라도 투자하고 싶은데 명확한 투자처가 뭐 없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고 얼마 전에 제가 봤거든요. 유튜브 봤더니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게 죽음과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세금을 진짜 명확하게 피해갈 수 있는 거 제가 연금을 미친 듯이 그렇게 그 이율 높은 거를 들었던 이유 중에 근데 옛날 연금은 또 잘못 들으면 세금이 또 합산되는 건 아시잖아요. 네. 연금소득세를. 그래서 지금같이 종신으로 보장성 보험으로 재테크를 미친 듯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1인당 40억, 20억 다 한도가 다 오바돼서 이제 더 이상은 못 들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미리미리 벌써 저는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을 제 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죠. 저는 이거를 미리 시장을 읽어야 된다. 근데 언제든지 뭐 어느 나라를 뭐 보든 오는 게 너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죽음이 어쨌든 누구한테도 오든 네. 세금이 어떻게 흘러가든 무조건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언젠가 오겠지가 아니고 그냥 너무 그냥 묵인해 버리는 거죠. 알고는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명확하게 그리고 2022년부터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또 더 세지는지 지금도 뭐 실감하고들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훨씬 보험에 대한 공감대를 또 느끼시면서 제가 또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대로 그래서 솔직히 보험은 100명 중에 99명이 암에 걸려도 한 명이 안 걸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축을 좋아했던 여자기 때문에 이 한 명이 나라고 생각해요. 고객도 한 명이 그 고객님이실 수 있는데 안 걸려도 돈이 되는 보험을 저는 선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돈은 다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재보험이나 뭐 이렇게 그런 데는 소멸성 그 다음에 암이 걸려도 계속 내야 되는 돈 그래서 제가 신한을 선택한 것도 종신이지만 대형사는 종신보험은 이상급 장애가 아니면 납입 면제가 안 됐거든요 전에 근데 신한건 2008년도에 봤더니 암, 뇌출혈, 심근경색 이런 게 걸려도 다 납입 면제더라고요 그리고 CI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주는데 신한은 그 당시에도 암 따로, 뇌출혈 따로, 심근경색 따로 주계약은 그대로인데 나중에 또 이거를 연금 전환해서 다 받을 수 있고 이런 걸 보고 그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는 대형사는 약간 소형사, 대형사 빅3 외에는 되게 우습게 봤는데 2008년도에 그거를 보고 상당히 보장 분석하면서 이제 신한을 알게 된 다음에 한 5개월을 갈등을 하다가 2억 가까이 되는 내근 급여를 예, 포기하고 FC 선언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때도 굉장히 높았네요 연봉이. 상품이 좋은 회사들이 있죠. 근데 예. 상품은 나중에는 비슷해져요. 또 비슷해지고 예. 막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 중에도 나왔는데 그 저축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러면 55세 이후에 매달 3-4천만 원의 연금을 받는 설계를 이미 끝내줬다는 얘기가. 네, 거의. 그럼 어떻게? 최소 그 매달...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 매달, 매년이 아니라 매달 네. 3-4천이 나오는 설계를. 야. 95년도에 시작을 했고 96, 97년도에 신랑급이 한 10배 이상을 이제 FC하면서 벌었는데 그때 아기는 하나밖에 없었고 아기가 네. 어리니까 쓸 돈이 없는데 돈은 너무 많이 벌잖아요. 그 돈을 다 보험에 넣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신랑 재택하셨구나. 네, 신랑 돈도 다 저축했는데 제 네. 돈은 다 보험. 신랑 돈도 보험. 이런 식으로 싹 다 저축을 했고 그러니까 뭐 진짜 600만 원. 그때 6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을 다 저축. 월. 네, 월. 야. 네, 그만큼 그래서, 믿은 거야. 이 상품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해약만 안 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딴 분들은 있잖아요.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잖아요. 근데 네. 제가 약간 종갓집 장손이라서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다 제가 이렇게 탁 결제를 하는 이렇게 좀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덜 갖고 있어야지 있으면 다 쓰기 때문에 도리어 보험에다 넣는 게 제가 좀 저를 좀 챙기는 지키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예, 있네요. 그것도 있고 예. 좋은 상품이 있으면 예. 교육부에 있었잖아요. 교육을 시키려고 보면 내가 미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다. 나부터 들어야지. 저는 내가 들지 않으면 절대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상품들이 옛날에 대형사에 많이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다가 2008년부터는 대형사 상품들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예. 그때 이제 4% 5%짜리가 신한에 있는 걸 알고 그때 또 막 눈이 뒤집힌 거죠. 그래서 예. 그때 또 드러놓은 게 지금 또 엄청나게 큰 수익률을 갖다주고 있죠. 아까 그 저축성 상품에 꽂혀서 시작하셔서 네네. 저축성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저축이 아니라 아까 종신 이제는 종신으로만 다 재테크를 한 지 꽤 오래됐죠. 지금은 거의 모든 고객들한테 종신보험 위주로 하는 그런 트렌드로 네네네. 가고 있다. 네, 종신보험이 지금은 이제 종신보험인데요. 종신보험이
막 여기저기서 또 잘못 오해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종신을 그냥 일반 사망보험금 죽음으로 접근하는 종신보험은 절대 아니고요. 옛날엔 그랬죠. 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절대 아니잖아요.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내가 낸 돈보다 훨씬 작은 돈인데 사망보험금을 생활비로 쓰기 때문에 너무 변액이라도 안전하고 네,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삭감해가면서 받을 수 있는 명확한 생활비를 주는데 거기다가 변액이라면 플러스 알파까지 있는 네,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고 저같이 이렇게 그 종신보험으로 네, 우리 작은 아이 같은 경우 10억의 종신보험을 들어놨더니요 내는 돈은 3억 6천밖에 안 돼요. 근데 최소한 11억이에요. 변액이기 때문에 이게 뭐 몇십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가 11억인데 나중에 받는 돈이 그렇게 더 이상 엄청 변액이 돼서 늘어난다 하더라도 나라에선 세금을 못 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보장성 보험으로 해서 재테크를 한다라는 건 엄청 큰 혜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아직까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중간에 내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납입 면제까지 또 된다라는 그렇죠. 거. 그건 또 회사가 또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 거기다가 금액이 큰 사람은 또 고액 할인을 받는다라는 거. 뭐 이게 몇 배의 뭐가 상상할 수 없는 보험의 혜택을 가진 사람만이 느려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어쨌든 최고의 다다익선은 보험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따님이 지금 그 일찍 든 거네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비교적 일찍 든 거예요. 20대 중반에 저는 들었습니까? 15세만 넘으면 그러니까 원래는 둘째 딸도 바로 놓어주고 예. 아 15세 넘 바로 바로 저는 예, 15세만 넘으면 실천하셨네. 안 그러셨어요? 저도 애들 다 15세 넘으면 바로 종신보험. 당연히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큰 딸도 온 이유가 실은 제가 어릴 때 놓어준 게 많이 있잖아요. 15세 네. 넘어서. 근데 이제 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첫 급여 타면 좋은 종신보험을 누르라고 딱 치니까 2017년부터 이제 세법이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금 세탁 고객이 딱 뜨더라고요. 그전에도 들어간 게 많은데 네. 네가 모은 돈으로 이걸로 그게 딱 뜨기 시작한 게 2017년부터였어요. 그래서 아 신랑 말대로 안 되겠다. 네가 들어와서 많이 벌어서 놓. 그래서 이제 FC를 결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수입을 많이 올려서 자기 건 자기가 놓고 있으니까 제가 좀 많이 편해졌죠. 그 지금 지점장님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친구는 뭐 그러잖아요. 너, 저도요. 어디 가면 제가 좀 잘 나가면 아 김현석 내가 키웠어 이런 분이 너무 많아. 근데 진짜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아 저 친구 전 내가 키웠는데 이런 근데 그 친구 혼자 컸다고 하겠지만 그런 분 있으시죠. 아 정말 내가 키운 잘 나가는 설계사, 뭐 A군, 뭐 A양, 뭐 이렇게라도.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네.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참 안 그러려고 하는데 예. 너무 많은 FC들을 예. 제가 너무 많은 동행으로 너무 급여를 많이 받게 해주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받게 해주다 보니까 예. 자립심이 부족해요. 아 동행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신입 때만 아까 예. 말한 것처럼 정해서 골고루 이렇게. 아. 해주자. 4억 네. 5억씩 뭐 각 4억 3억은 뭐 기본으로 막 이렇게들 받다 보니까 기본으로 잘 받던 사람들 4억 3억을 뭐 몇 년씩 이렇게 꾸준하게 받다 보니까 네. 마치 자기가 했냐.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자립심을 길러주기 자립심을 그래서? 길러야 되겠다. 그리고 솔직히 타겟군을 너무 높게 잡은 부분도 있어요. 원래는 제가 금융사 임원들을 좀 좋아해요. 지점장급 이상.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말귀가 잘 통해서 가면 금방 얘기하면 금방 몇 개짜리들이 금방 금방 500, 700, 1000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은행에 있고 증권사에 있는데 그 지점장들이 그런 걸 할까? 네. 근데 하세요. 네. 더 잘한다는 거죠. 네. 좀만 여지까지를 얘기하죠. 몰랐지 안 이상은 그분들은 과감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다른 지점장님이 제 흉내 내고 은행 갔다 울고 오셨는데 네. 근데 왜냐하면 저는 제 거를 다 보여드리거든요. 제가 이만큼 수익률 올린 거 여지까지 이렇게 그 돈이 이만큼이 된 거 예. 깜짝 놀라시죠. 맞아. 나도 이때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불신하고 안 한 거 중간에 해약한 거 너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면 많은 신뢰를 하시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저희 FC님들한테도 그래요. 내가 못 살면서 컨설턴트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네. 내가 잘 살아야 재무 설계를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떳떳이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늘 저도 그렇고 저희 FC님들도 예, 본인도 잘 살아야 부자만 고객도 그럴 거 아니에요. 넌 네. 잘 살아? 넌 많이 벌었어?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참 부지런히 계속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점에 계신 FC님들은 우리 기래경 지점장님처럼 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놨겠어요? 나중에 예. 55세 넘어가면 예. 월 1,000만 원 이상씩 나올 수 있게 최소 1,000은 다 넘으시죠. 지점에 있는 그 멤버들의 연령이 좀 높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높지 않아요. 아까 뭐 교수님 뭐 세무사 40대 40대 후반 그분들은 40대 후반이고요. 40대 후반이 지금 제일 많으시고 요새는 또 학원장 출신들이 갑자기 요새 학원이 어려워지면서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또 그래서 그때 올 때 이제 풀로 부르시는 분들 네네네. 같이 왔으면 했던 게 한 다섯 분이 또 단체로 학원장님들이 음악 학원장님들이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녹화 현장에 공연을 해주시겠다고 플롯을 그래가지고 좀 컨셉이 좀 안 맞아서 갑자기 뜬금없이 플롯 그래갖고 저희가 양해를 좀 구했죠. 예, 그래서 예. 음악 학원장님들이 한 총 8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예, 학원장 출신들. 근데 저는 그 예술하신 분들 또 운동하신 분들 이렇게 지도를 해보면 참 잘해요. 예, 너무 예. 순수하시고 그리고 예. 자기 관리가 철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운동과 예술하는 분들은 혼자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루틴하게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영어가 좀 맞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런 게.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순수하셔서 예. 또 그분들이 지도하는 분들이 성인보다는 어린 분들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점장 말을 참 잘 따르셔서 좋고 전에는 그 70명 만들 때 교차라든지 이제 그 하셨던 분들을 리크루팅을 했었는데 네. 지금 안양 지점에 와서는 경력자는 안 해요. 순수 신인만 하다 보니까 예, 예. 진짜 때묻지 않고 지점장이 처음부터 하라는 대로 하는 분들이라 솔직히는 더 흡수가 빠르신 것 같아요. 정착률은 어때요? 그래도 저희는 다들. 솔직히 신입사원 들어오면 거의 100%인데 안양 지점에 와서는 저쪽에서 너무 크게 계속 질리게 했어서 안양 지점에서는 되게 작게 원래 뭐 10명도 안 되는데 왔었기 때문에 근데 그 10명에서 워낙 외곽에 안산 쪽에 수원 쪽에 또 하셨던 분들이 또 오셨는데 그쪽으로 다시 다 보내고 지금은 다 제가 새로 와서 하신 분 세팅으로 35분밖에 안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100명을 한번 다시 대형으로 찍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리크루팅을 직접 하시나요? 찾아오나요? 옛날에 동수원에서는 70명을 거의 다 제가 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싫어서 안 했었어요. 내가 하는 게 이제 싫어서 안 했다가 올해는 되게 사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사원들이 해낼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괴리감도 느낄 것 같아요. 저분이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야 어떻게 늘 가는 데마다 저렇게 성공하시고 그렇게 막 억억 막 뭐 이런 FC를 길러내시고 이렇게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비결이 뭡니까? 난 그게 좀 궁금해요. 그렇게 끊임없이 에너지가 넘치시고 도전하시고 아니 다음 얘기하셨잖아요. 네. 신입 때부터 인형 두고 하는 알피아라고 그런 성공하죠. 훌륭한 남편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시작하는 사람은 다 성공해요. 뭐라. 진짜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만약에 우리 박사님들에서 뭐 강사님 쇼호스트 하겠다는 사람 만나 오는데 만약에 쇼호스트 강사분 집에 맨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인형 두고서 그렇게 연습하는 사람이서 성공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쇼호스트 학원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숙제를 내줘요. 학생들한테 매일 한 편씩 PT를 녹화해서 나한테 보내라 하는데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는 친구가 있어요. 새벽 2시에도 보내고
막 5시에도 보내고 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제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얘를 밀어주려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어떤 친구는 한 번도 안 보내는 친구가 있으면 아무리 그 친구가 실력이 있어도 어디 소개해주기가 뭐한 거예요. 이게 소개해줄 때. 이 친구를 소개하죠. 왜냐면 성실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어디다 이렇게 제 힘으로 어디에 이렇게 넣어줄 때도 가끔 생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친구를 넣어주죠.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열정을 보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게 기르경 지점장님의 어떤 그 내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휴, 시간도 이렇게 많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영업이 힘들고 뭐 늘 힘들죠. 뭐 영업이 뭐 좋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늘 힘들었다는데 그렇죠. 뭐 옛날도 힘들고 지금도 힘든데 그런 분들에게 늘 에너지 줄 수 있는 말은 어떤 말 하십니까? 그렇게 화면 이렇게 보시면서 카메라 보시고서 에너지를 좀 주세요. 그 지점장 그 지점만 주지 마시고 우리 전국의 영업인들에게 좀 에너지 좀 주세요. 네.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초긍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 친정집이 옛날에 사업을 하다가 망하셨는데 아주 아주 큰 집에 살다가 나중에 방 한 칸까지 갔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아까 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방 하나에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방 한 칸에 갔는데 아빠가 자고 언니 둘이 자고 오빠가 자는데 너무 포근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맨날 이제 뭐 엄마가 사업 가셨는데 너무 큰 손이었고 아빠는 공무원이셨는데 늘 엄마 없고 맨날 이제 저를 봐주는 언니가 따로 있었는데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살다가 이제 부도가 나고 막 이렇게 해서 망했는데 어쨌든 막 한 칸까지 예. 그렇게 갔는데 저는 그게 되게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때 세 자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원들한테도 늘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큰 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결혼을 하면 너는 어떤 집에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언니가 나는 우리 옛날에 너무너무 큰 집이었는데 연못이 없었잖아. 나는 연못 있는 집에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우 옛날 집은 너무너무 컸어. 정원 있고 이런 집은 이제 싫어. 나는 아파트 두 개 정도 아래 위로 뛰어다니면서 아파트 두 개 정도 갖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둘째 언니가 혀를 차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망한 집 딸들이 시집이나 가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큰언니가 시집을 논현동으로 갔어요. 그래서 시집 가갖고 이제 친정 식구들을 불렀는데 딱 문을 열었는데 정원사가 자르고 연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집이 아래 위층으로 있어요. 6층, 11층. 어머, 둘째 언니가 궁금한데요? 언니요? 싱글이에요. 진짜 시집이나 가겠냐고. 야, 말한 대로 되네요. 아, 언니 보면 혼날 텐데. 와, 네. 이루어지네. 야. 말을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와. 그리고 제가 딸 아들인데 네. 딸 낳고 이제 8년 동안, 7년 동안 죽기 살기로 일만 하고 애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하도 막 애를 낳으라고 하더라고요. 종갓집이니까. 그래서 35 안에 하나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4에 애기가 가져져갖고 하나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낳았어요. 35에. 아들을. 딸을 낳았어요. 아, 딸을. 날 거 남은 될 거 아니에요? 라고만 해서 딸이 나왔어요. 근데 딱 나는 순간 그랬어요. 아, 맞아. 말을 똑바로 했어야지.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재앙절개인데 예. 눈 뜨자마자 그랬어요. 아버님이 보이시는데 너무 미안해서 갑자기 대종갓집인데 그래서 아버님 걱정 마세요. 딸 둘 낳은 여자가 뭐 아들 못 낳겠어요? 마흔 안에 놔드릴게. 그랬는데 아들 낳았어요. 서른아홉에 가져서 마흔에 아들 낳았어요. 진짜 마흔 안에? 네. 뭐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신 분.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전 뭘 써서 내면 무조건 되는데 뭐 100만 명이 써서 냈다 그러더라고요. 세 쌍이 이렇게 뽑혀서 천만 원짜리 여행을 가는 게 있었어요. 네, 네. 인디안에서. 근데 신랑이 자꾸 써서 내려 나보고 자기야 지점장이 어떻게 8박 9일을 비냐 못 가. 이거 써서 내면 돼. 근데 써서 내려. 된다니까 했는데 놓는데 됐어요. 그래갖고 정준호하고 이호정하고 8박 9일 뉴질랜드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닐 것 같지만 말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진짜 마음속으로 이거를 한번 그 언니 때 그 경험을 삼아서 보험할 때 3개월 동안 되게 안 됐잖아요. 네. 그때 마음속으로 맨날 얘기를 했어요. 난 너무 매력 있어. 난 될 거야. 난 될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맨날 아침마다.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래서 저희 아침에 구호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야 된다. 나는 하고야 만다. 아자아자. 안양지점 화이팅. 이렇게 외치는 게 있는데 진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의심 없이 믿는다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이든 본인이 본인 자신을 믿고 할 수 있다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다 생각하시지 말고요. 어떤 일이든 안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힘들 때 저는 진짜 힘들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힘들지? 호사다마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아, 분명히 또 이 일은 더 좋은 일이 시작되기 위해서 터널을 나오는 과정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진짜 또 금방 또 좋은 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자, 이 영업의 신 하면서 되게 많은 그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 가장 힘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우리 정상현님 이렇게 조용한 것도 처음 보는 시간이었어요. 아, 오늘 아주 정말 취해 있어요. 취해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 하세요. 네, 아니, 지금 그 진짜 말 안 되려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뜻 있는 곳에 항상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 잊을 수 없는 게 저도 정말 많은 영업인들을 뵀었고 또 이 네. 프로를 통해서 했지만 인형을 두고 살게 한다. 이건 정말 거기서 저는 시에? 끝났어. 할 얘기가 없었어 거기서. 새벽 2시에. 그러한 에너지를 갖고 살아오셨으니 네. 또 얼마나 많은 또 우리 영업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셨겠고 후배들, 후학들에게 또 했겠습니까? 이 그 긍정적인 영향력이 앞으로도 이 세일즈 업계, 보험 업계가 크게 더 크게 또 대성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그 시크릿이 유명한 책 아시죠? 시크릿이라는 책. 그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이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화하고 네.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쓰거나 네. 붙이거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목표를 책상 앞에 붙이면 이번에 뭐 서머 컨테스트 달성한다, 얼마 이상 한다. 붙였을 때와 안 붙였을 때는 너무 다르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 신뢰, 확신, 아까 말씀하신 목표, 있고 없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 일은 단순함의 반복이 결국 비범함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꾸준히 믿음을 갖고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또한 과소평가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 저도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요. 직접 만나봬도 좋지만 이렇게 영업의 신으로 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많이 성공하고 또 원칙을 지키는 이런 많은 분들을 만나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 이게 지금 시간이 한창 이제 뭐 오늘 이거 조회를 못 하셨겠네요. 오늘 영업의 신 저희 아침에 8시에 녹화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셨고 또 좋은 노하우 나눠주신 길혜경 지점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더 멋진 또 기록도 세우시고 많은 분들도 네. 억억대 영봉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